친구들 안녕! 오늘도 돌아온 호기심쟁이 루시입니다. 짜잔! 자, 오늘 우리가 색칠해볼 도안은 짜자잔! 디자이너가 된 루시인데요. 자, 어떤 옷을 만들지 루시도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자, 그럼 시작! 자, 색칠을 바로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이제는 너무 익숙해. 바로바로 이 살구색을 꺼내들었잖아요. 피부를 먼저 칠해줍니다. 자, 그리고 머리도 주황색으로, 주황색으로. 오, 오늘 루시가 돋보기를 갖고 왔는데, 호라? 탐정할 게 있나? 뭔가 추리할 게 있어서 갖고 온 건가? 아닌데, 오늘은 디자이너가 된 루시인데. 호호. 루시가 항상 들고 다니는 거니까 그냥 들고 온 거겠지? 그리고 이 망토의 색깔은 조금 더 진한 주황색으로 칠해주겠습니다. 줄자를 갖고 왔군. 확실히 오늘 디자인할 루시 제대로 챙겨왔군. 여기 이걸 뭐라 그러지? 바느질 키트? 바늘을 이렇게 꼽아놓는 이것도 야무지게 챙겨왔는데요. 이거의 용도는 이 바늘들이 바닥에 막 떨어져 있고 이렇게 막 하면은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찾기도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 솜 같은 걸로 이렇게 꼽아놓으면은 나중에 꺼냈을 때도 편하고 할 수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본 적이 있을 수도 있고 못 본 적이 많을 텐데 디자이너 분들이 꼭 이걸 차고 있더라고요. 이거 바늘 수납함? 이게 이름이 있을 텐데 난 잘 모르겠어. 바늘 수납함이라고 할게요. 이거는 핑크색으로 존재감을 뿜뿜 살려줄게요. 그리고 바늘을 조금 오늘의 포인트니까 바늘을 살려주겠어. 재봉틀이 여기 있는데 교복을 만드는 거구나. 이건 교복이, 누가 봐도 교복이잖아. 그래, 좋았어. 재봉틀을 색칠해 볼게요. 재봉틀, 뭔가 여기 루시의 이름이 적혀진 거 보니까 이거 루시 거야. 나 주황색으로 하겠어. 루시의 머리색 주황색 재봉틀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 재봉틀을 본 적이 있거든요. 저희 집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본 적이 있는데, 자, 계속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우리 친구들. 여기에 이 바늘이 있죠. 이 바늘,
이걸로 이렇게 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이렇게 뭘 만드는 건데 되게 위험해요, 이 친구들. 이거 되게 힘이 세고 진짜 빠르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드르르르르르 밀면서 이렇게 재봉 이렇게 두두두두두 이렇게 바늘로 찌르는 건데 손을 잘못해서 이렇게 딱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큰일 나겠죠. 이건 사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친구들 만약에 실제로 보더라도 궁금해서 막 이렇게 해보거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위험해요, 이건. 이거는 가위, 칼 그 수준으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님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혹시 이용할 일이 생긴다면 안전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루시 재봉틀 만들었고요. 루시 거라고 좀 이름을 좀 써볼게요. 모를 수 있으니 루시 거라고. 그리고 가위. 가위는 이건 흰색이니까 너도 흰색으로 칠해줄게. 자, 그리고 털실을 색칠을 해볼게요. 이거는 연보라색으로 색칠을 해보겠습니다. 이 털실을 보니까 갑자기 고양이가 떠오르는데요. 저는 고양이를 키워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항상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만화 이런 거 보면은 고양이들이 털실이랑 같이 놀더라고요. 이게 장난감처럼 보였나? 항상 털실을 이렇게 굴리면서 놀았던 고양이의 모습을 본 기억이 있어서 고양이는 털실을 좋아하나? 그런 것 같습니다. 바늘까지 완성을 해주고요. 자, 이 교복을 예쁘게 칠해볼 건데 이번에는 뭔가 LED 느낌을 나도록 색칠을 해보겠어요. 뭔가 교복과 LED가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걸로 치마를 색칠해야겠어요. 이걸로. 오, 다른 색깔 섞여버렸잖아. 속상한데. 괜찮아. 오, 안 돼. 괜찮지 않아. 엘리한테 선물해줘야 된단 말이야. 엘리가 선물 받고 기분이 좋았으면 좋겠다. 디자이너가 된 루시가 맨 처음으로만 색칠한 이 엘리의 교복 예쁘게 입어주세요. 무슨 색이지? 크림색인가? 어쨌든 이 색으로 이렇게 색칠을 한 다음에 여기 하트 단추를 만들어주겠어요. 하트 단추는 주황색 사인펜으로 색칠. 오! 너무 잘 어울려. 우와! 완벽해! 됐어! 자, 엘리를 위한 교복 완성! 완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하트 가방.
그리고 이 스카프는 케빈한테 주고 싶으니까 파란색! 하늘색? 파란색? 이 색 예쁘다. 자. 그리고 이 커튼과 의자를 마저 색칠해 볼게요. 의자! 의자가 아니구나! 의자가 아니었어. 자, 의자가 아닙니다. 커튼을 색칠해 볼게요. 좋아, 예쁜 커튼이 완성되었어. 자, 그리고 자, 이 마네킹이 왜 있겠어요, 여러분? 옷을 입혀줘야겠죠? 옷을 입혀주려고 루시가 색종이를 갖고 왔습니다. 색종이로 옷을 만들어 볼 거예요. 색칠만 한다면 루시가 아니겠죠? 자, 이 색종이로 옷을 만들어 줄 건데요. 이거 되게 오늘 만들 색종이 교복은 되게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혹시나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으면 영상을 천천히 보거나 아니면은 다시 헷갈리면은 어떻게 했지? 하면서 앞으로 돌려서 다시 천천히 꼼꼼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헷갈리는 친구들은 이 점을 유의해서 영상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 가지 색종이가 있는데요. 어떤 색으로 할까요? 짜자잔. 나는 뭔가 핑크색 쪽을 하고 싶었어. 핑크. 핑크색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색종이를 반으로 접습니다. 꼭지점과 꼭지점이 맞닿도록. 자, 이렇게 반으로 접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붙어 있는 부분이고 여기 있는 끝을 한 1cm 정도 접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을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접었잖아요. 한쪽으로 반대쪽으로 뒤집어서 접을게요. 자, 그러면 색종이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펼칩니다. 펼쳐요, 우리 친구들. 엘리베이터 모양 같죠? 무슨 문 모양 같지 않아요? 이 모양을 반으로 접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접었던 것처럼 여기 지금 열리는 부분 있죠? 열리는 부분을 반 접습니다. 다시 뒤집어서 밖으로. 자, 우리 친구들, 이게 이렇게 앞뒤가 이렇게 있잖아요. 옆으로 보면은 W 모양이죠. 봐봐요, 친구들. 그쵸? 이 W 모양을 보면은 이 밑에 있는 이 꼭지점 이 부분을 잡고 올립니다. 반으로 접어요. 그리고 반대쪽도 반으로. 자, 그러면 아까 큰 W였는데 지금은 작은 W죠, 우리 친구들. 이 작은 W, 이거를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세로로 맞둔 다음에 한 장, 두 장을 잡아요. 한 장, 두 장을 잡고 밖으로 접어줍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속에 있는 이 핑크색이 보이죠? 아까는 진한 핑크였는데 이건 핑크색이 보이죠? 이렇게 속,
턱이 보일 만큼 접어줍니다. 접은 모양은 이렇게 돼요, 친구들. 이렇게. 저 그리고 밑에는 한 번만 접어줘요. 한 장만. 자, 그러면 위에는 핑크색인데 아래는 진한 핑크색이죠? 이렇게 위아래가 다릅니다. 자, 그리고 뒤집어서 반대쪽으로도 똑같이. 자, 그리고 이거를 펼칩니다. 펼치니까 여기는 이렇게 핑크가 되었고요. 밑에는 진한 핑크가 보이는 게 보이죠, 여러분? 이 가운데 라인이 있잖아요. 이거를 잡아줘요. 그래서 위로 접어서 아래로 내려줍니다. 그러면 뭔가 이 치마와 이런 윗도리의 모양이 보이잖아요. 이런 모양입니다. 이 친구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런 모양. 자, 친구들 이거를 이제 뒤집어요. 뒤집어서 이거를 쭉 접어줘요. 이 위에 있는 면과 이 선이 맞닿도록 이렇게 접어줄게요. 그리고 뒤집으면 짜잔! 이 팔과 이게 됐죠? 되게 교복 같지 않아요? 윗돌이 아랫돌이? 자, 여러분 완성했습니다. 되게 헷갈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영상을 천천히, 헷갈리면은 앞에 걸로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했지? 이게 맞나? 이 W가 W인가? M인가? 아닌가? 작은 W인가? 큰 W인가? 한 장인가? 두 장인가? 이거 잘 확인하셔야 돼요. 루시 너 되게 많이 어려웠습니다. 자, 이렇게 예쁜 핑크색 교복, 우리 캐리에게 선물해줄 핑크색 교복이 완성되었습니다. 와, 이건 진짜 박수다. 이건 물개 박수다, 물개 박수. 자, 됐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만든 이 핑크색, 캐리에게 줄 이 핑크색 교복을 붙여줄게요. 거침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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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완성! 완성! 이거는 캐리에게 줄 교복. 그리고 아까 미리 만들어 놓은 파란색 교복을 여기 얹어 놓을게요. 되게 예쁘죠? 미리 만들어 놔서 그래요. 자, 이것도 거침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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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침없이. 됐어. 미리 만들어 놓은 파란색 교복을 붙여 놨습니다. 자, 되게 화려한 디자인. 우리 디자인실이 되었어요. 루시의 디자인실입니다. 이름 붙여보자. 루시의 뷰티 살롱? 뷰티실? 교복실? 루시의 교복실? 의상실. 루시의 의상실로 갑시다. 여기는 루시의 의상실이에요. 이름을 한번 써볼게요. 이거는 제가 좀 오늘은 좀 멋있게 했으니까 이거는 이름을 써놔야겠어. 루시의 의상실. 됐어. 이거는 길이길이 역사에 남았으면 좋겠다. 이거 되게 어려워. 우리 친구들 그거 알아요? 이때까지 만든 색종이 접기, 코스모스, 뭐식. 이때까지 접은 모든 색종이들 중에 가장 어려운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친구들 헷갈리면 제가 재차 강조하지만 천천히 보거나 앞으로 돌려봐야 돼요. 알겠죠? 너무 힘들었다. 이건 너무 지금 이건 너무 열정 쏟았어. 이건 열정의 의상실이야. 자, 정말 디자이너가 된 루시 예쁘게 색칠해 보았고요. 루시의 의상실을 예쁘게 지금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우리 친구들만의 예쁜 의상실을 만들었나요? 만들었다고요? 루시도 한번 찾아가고 싶네요. 자, 멋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디자이너가 된 루시를 예쁘게 예쁘게 색칠을 해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더더욱 예쁜 도안을 가지고 더 멋있는 그림을 그려볼 테니까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자, 그럼 안녕!
해피 패밀리 캐리.